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난 수해 때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입니다. 참사가 일어났죠. 14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지난 28일 발표가 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또 행복청이라고 부르죠. 세종시를 건설하는 주변의 뭐 모든 이런 건설 업무를 담당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행복청, 경찰청, 충북소방본부 이런 곳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36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고 또 이 수사 의뢰하는 것과는 별도로 63명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복청장을 비롯해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경찰서장, 청주시 부시장 모두 지금 책임을 묻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북도의 뭐 최고위급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이 빠졌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빠졌습니다. 다 선출직입니다.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두 사람은 빠졌습니다. 이게 납득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평 2 지하차도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 인근의 미호강입니다. 미호강에 그 임시제방을 만들었는데 행복청에서 지난 2021년에 임시제방을 만들었는데 이게 부실했다. 그 다음 큰 비가 엄청난 비가 예상 밖의 비가 내렸는데 23번이나 시민들을 비롯해서 각종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경찰청, 소방청, 뭐 도청, 시청 어디도 모두가 그 이제 모두 생생하게 모두 보도도 다 된 부분입니다. 모두 떠밀고 거기에 현장에 출동을 한 것은 소방청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대처도 하지 않았다. 사전에 충분히 교통통제를 할 수 있었는데도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 미호천이 지금 범람을 한다. 그런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모두 미루고 제대로 교통통제도 하지 않고 사후 긴급구조도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참사를 빚었습니다. 23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어느 기관 하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를 해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왜 여기에서 빠지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려 100여 명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고 또 수사 의뢰까지 하는데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왜 빠지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수해 중에 골프를 쳤다라고 해서 10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국민의힘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데는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최초 계기가 됐지만 그 다음 홍준표의 자세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골프를 치고도 그 다음날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의 정서에 불을 질렀습니다. 오히려 뭐 기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해놓고선 그 다음에 뭐 자신이 가랑이 밑을 기어가야 되는 이런 굴욕을 견디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3일 동안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선다라고 했다가 또 어제는 자신이 글을 올려서 자기 없이 총선이 치러지겠느냐, 자기는 이렇게 내쳐도 유승민, 이준석은 안 하라 뭐 이런 참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끌어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 홍준표가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부시장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뭐 골프를 좀 쳐도 되고 또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를 쳐도 되고 시장은 좀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 중심으로 비상근무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시장은 뭐 자유스럽게 좀 자기 행동 주말에는
자기 행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홍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선거로 뽑히는 단체장들 모두의 자세입니다. 지금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근무체제는 모두 부시장이나 부지사 체제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뽑히는 시장이나 도지사 모두 지금 이런 비상근무나 이런 참사, 이런 재난에 자유로운 것이냐? 홍준표 말대로 부시장, 부지사에게 맡겨두고 자기는 그냥 딴짓해도 되는 것이냐? 또 이 감사 결과입니다. 이 오송의 지하차도 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100여 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상근무체제의 재난 대비에 아예 선거에 뽑히는 청주시장이나 충북도지사는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를 왜 합니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더 잘 듣고 그걸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했습니다. 재난 부분만 살펴보면 지난 30년 동안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번에도 드러난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시를 해도 선거로 뽑힌 시장이나 도지사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또 징계를 해도 뭐 별 뭐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가 중요한 거지 징계받았다 뭐 이게 큰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징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시장 도지사에 대해서는. 선거로 뽑힌 사람들은 이렇게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은 이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겁니까? 지금 시장 도지사를 선거로 뽑는 이유는 재난과 관련해서 더 정말 성실하게 더 책임감을 갖고 재난에 대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걸 홍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홍준표는 국회의원도 해봤고 경남도지사도 해봤고 대구시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에 뽑힌 시장은 자유롭다 이겁니다. 부시장, 부지사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잘하고 있다 이 상황입니다. 또 책임을 묻는데도 시장, 도지사는 빠집니다.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재난이 발생을 하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부분 시시각각 지시를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대통령도 뭐 그러니까 국무총리에게 맡겨두고 내몰라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시장 도지사가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가장 큰 책임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재난에 대비하는 긴급 시스템에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40년 가까이 취재한 경험에 의하면 자치단체장들, 이 선거로 뽑히는 자치단체장들은 이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자세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시켜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도 안 되어 있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냥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으니까 자신이 좌장이니까 회의를 주재해야 하니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재난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충북도지사의 경우에도 나타났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을 이야기할 때 감사를 해서 이제 책임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도지사, 이런 시장을 뭐하러 뽑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책임감 있게 일도 하지 않고 사후에 책임도 지지 않는 시장 도지사라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것은 시장 도지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재난이 되풀이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책임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되풀이되어 온 일입니다. 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가 왜 빠집니까? 책임에서. 아예 처음부터 일도 안 한 겁니다. 이 재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자세도 안 되어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충북도지사 대구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전국에 광역자치단체장 24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장 모두가 이런 상황입니다. 선거만 하면 선거로 선출이 되고 또 선거만 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급기관이 행안부에서 경고를 줄 때도 징계를 줄 때도 기관 경고 뭐 이렇게 애매하게 줍니다. 그 뭐 시장이나 도지사 경고를 줘봐야 효과도 없고 선거하면 뭐 선거에 또 당선되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 일을 잘못했으면 그걸 분명하게 밝혀서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못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에 자치단체장들 이번에 홍준표가 그랬습니다. 부시장 중심으로 비상근무 잘 하고 있다. 뭐 시장은 골프 쳐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 더 먼저 공무원들은 올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3번이나 신고를 하는데도 다 떠밀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자치단체장을 뽑습니까? 자치단체장을 뽑으면 그 자치단체장은 이런 참사에 대비한 자신의 훈련, 교육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공무원들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지시만 내리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부지사, 부시장, 기존 공무원들, 공무원 정말 의식을 바꿔야 되고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전에 선거로 뽑히는 그 지시를 하는 입장에 있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가장 책임감을 느껴야 될 도지사, 시장이 이 참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부시장, 부지사 중심으로 잘 돌아가는구나. 그 다음 감사를 해도 뭐 자기가 뭔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시장, 도지사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물론 일은 정말 소방서나 경찰 자체적으로 일들이 이런 참사에 대비해서는 일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책임을 지라고 주민들 손으로 뽑아놓은 사람이 시장이고 도지사입니다. 이 개념이 지금 30년 동안 아직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공직기강 확립, 그 다음 선거로 뽑히는 이 시장 도지사들을 제대로 지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교육시켜야 합니다.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23번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떠밀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 통제를 해야 된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통제를 시켰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그걸 지금 그 미호천에 댐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지금 행복청장이든 뭐 청주시장이든 충북도지사든 이건 문제가 있다. 빨리 대처를 해라. 누군가 책임 있는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시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혔다라고 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소위 부시장, 부지사에게 떠밀고 자신은 주말에 골프 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신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도지사나 시장은 없어도 됩니다. 책임감도 느끼지도 않고 책임질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으면 그런 시장, 그런 도지사를 왜 둡니까? 왜 월급 주면서, 예산으로 월급 주면서 둬야 합니까?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선거를 해서 뽑아야 합니까? 없애도 되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어떠한 참사가 일어나면 어떠한 문제라도 소방, 경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가 최고의 책임감과 도지사가 최고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부시장, 부지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사람들이 대행하면 됩니다. 도지사, 시장 대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감 있게 좀 더 공직기강도 설 겁니다. 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재난에 대한 대비, 이 훈련시키지 않으면 모릅니다. 해보지 않으면
비상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고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를 계속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하지를 못합니다. 부시장 부지사를 시장 도지사 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돈을 들여서 선거를 해서 뽑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행안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강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 선거로 뽑히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까? 모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겁니까? 대구시장 이야기가 그겁니다. 부시장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잘 하고 있어서 시장은 뭐 좀 자유롭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시장은 더 큰 책임을 갖고 부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상근무 체제에서 빈 곳은 없는지 빈틈은 없는지 더 챙겨라. 선거로 뽑힌 사람이니까 더 큰 책임이 있으니까 더 전반적인 책임감을 갖고 챙겨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부시장 중심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 주말이면 골프 쳐도 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